진짜 넘어가기 싫어. 이제야 수요일밖에 안 됐다니. 뭔가 쌀쌀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어제는 심지어 늦잠도 잤잖아요. 오늘은 일부러 한 10분 정도 더 늦게 일어났거든요. 어제 그렇게 늦잠 자고도 한 5분인가 밖에 안 늦어가지고 아 이만큼 좀더 자도 별로 안 늦구나 싶어서 그랬더니 오늘 10분 더 누워있었어도 안 늦었어요. 방금 엄청 예쁜 차 봤어요. 저거 소렌토인가? 그 현대차에서 그 SUV 그 제일 많은 거 뭐죠? 소렌토인가? 산타페인가? 산타페였나? 제가 이 다음 차는 무조건 그 사이즈의 SUV로 살 거예요. 코나도 지금 너무 귀엽고 좋고 예쁘긴 한데 나중에 만약에 차를 사면은 진짜 SUV를 사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방금 지나간 차가 너무 예뻐.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네. 이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출근합니다, 여러분. 요거 아빠가 고프로 하우징을 사셨어요. 이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용인가 봐요.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의 고프로. 빌려가는 건 좋은데, 아빠. 잊어버리거나 고장내면 안 돼? 비싸. 하우징이 얼마라고? 30만. 고프로가 50만 원인데. 쇼핑하고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 저는 누워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돈 많이 썼다, 오늘. 잠깐만요, 얼마나 썼지? 요즘에 아침에 비트주스 챙겨 먹기가 추워져가지고 잘 손이 안 가서 이렇게 저녁에 저는 씻고 왔어요. 고프로 이거는 메모리 카드가 부족하고 고프로는 배터리가 부족하고 오늘 씻고 자야겠네요. 아, 저 내일 아침에 이거 새 거 뜰 거예요. 삐야 꽃보다 그 다 썼어요. 저 틴트 하나 다쓴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너무 신기해. 그럼 이제 저는 자러 갑니다. 굿나잇. 근데 나 어떤 새거 꽃보다 살랑이나 꽃보다 그 이게 절 티가 안 나는데 다 썼거든요. 확실히 쓰던 거보다 새 거가 느낌이 좋네요. 여러분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잠옷. 아, 좋아.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와서 SD카드 옮기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 남았어요. 진짜 카메라가 많아지고 SD카드가 많아지니까 엄청 옮길 게 많아요. 이거 아까 옮기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 것도 옮겼어요. 영상 많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여기 뿌리펌 하고 왔거든요. 좀 살아 보이나요? 머리도 살짝 잘랐어요. 뭐
나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얼른 뭐 좀 해 먹으려고요. 김을 사고 싶었는데 전 좀 쬐깐한 김 사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이 김. 아이 맛있는 김인가? 그리고 대파. 대파. 그리고 요즘에 땅콩이 맛있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대용량으로 살라 그랬는데 그냥 마트 간 김에 땅콩도 사오고 칼국수, 면, 애호박. 애호박 가격 많이 떨어졌던데 한 800원? 오, 청포도의 이슬. 오늘 육수는 멸치랑 다시마. 김치칼국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늦가마카 하다가 저는 좀 씹히는 게 좋으니까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게 우리 집 정말 맛있는 김치거든요.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하든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마법의 김치. 이거 내줄게요, 다시마. 김치를. 많이 넣어줘야 맛있을 수밖에 없지. 이 김치는 아마 엄마랑 저랑 담은 김치일 거예요. 거의 김치국 수준으로 김치 넣었어요. 된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썰어놨던 거, 국물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진짜 칼칼하니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 이렇게 나 많이 잘렸어요. 앞머리도 많이 잘랐어요. 원래는 거의 요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딱 턱에 맞춰서 잘라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사주 보러 갑니다. 사주. 되게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 뭔가 조언? 조언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서른을 앞두고 제가 딱 20대 초반에 사주를 봤었거든요. 그때 사주를 봤을 때 들었던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30대를 앞두고 다시 한번 보러 가려고요. 저희 바로 여기 집 근처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어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말띠가 제가 말띠거든요. 삼재가 올해가 마지막 삼재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끝나는데 1, 2년 길면 길어봤자 한 3, 4년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의견을 듣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받고 와보려고요. 여기 이거 조끼 입고 가려고 했는데 밖에가 추워서 그냥 이렇게 자켓으로 입었습니다. 친구가 사다 줬어요. 여기는 담양에 있는 곳이래. 우아한 마카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팩을 했어야 되는데
훅 귀찮아져서 퇴근 생략하고 화장솜 떨어져가지고 화장솜 사면서 메디힐 마스크팩 샀어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도 저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많이 샀는데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사주 보러 다녀온 거. 결론적으로 그냥 거기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저렴하기도 저렴했는데 그만큼 성의가 없었긴 했어요. 10분도 안 봐주더라고요.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누구나 들어도 다 내 얘기 같을 것 같다 싶은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몇 가지 기억나는 거는 뭐 사실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봤을 때는 아예 이름 자체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의 이름이 그냥 쓰고 싶으면은 한자만이라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을 바꾸라고 하셔서 이름에 대해서 그거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개명을 요즘에는 또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 제가 힘든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은지라서 은지라고 살아왔지 특별하게 저의 이름에 대한 애정은 그다지 없어요. 그래도 거의 이제 곧 30살이 돼가니까 30년 동안 쓴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편집을 새벽에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도 너무 피곤했어요. 저한테 시간이 5분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 모자라게 이렇게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12시 안에 자는 것을 꾸준히 제가 원래는 12시 안에 항상 잤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 늦게 잤었거든요. 근데 다시 12시 안에 꾸준히 한번 자보려고요. 이제 10시 좀 넘었는데 핸드폰 좀 만지다가 자야겠어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을 끝내고 여기 업로드를 시켜놨고요. 비공개로. 그 은행나무 길이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친구가 어제 갔다 와놓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오늘 잠깐 거기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민하기 싫어서 어제랑 똑같이 입었어요. 머리를 하고 처음 출근을 하니까 항상 저는 머리하고 가면은 늘 비슷해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를. 아 맞다, 오늘 필라테스. 퓨어 그레이스. 먼저 출근하는 친구가 오늘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켓 입고 나가려고요. 안녕, 이따 봐요. 여러분, 방금 저는 퇴근하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화장솜. 그리고 짠! 오늘 꼭 하고 자야지. 아, 힘들어. 장 본 거 들고 오느라고 여러분 젓가락 입고 올게요. 오늘 마약 계란 만들려고 사왔어요.
아, 저 간장 끓이는 줄 알았는데 끓이는 게 아니라서 여기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계란이 너무 큰가요? 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세상에 집에 물이 없을 수가 있어? 양념은 대충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물 한 컵만 넣으면 되는데 물은 이따가 오면은 넣고 여기다 계란 넣어줄게요. 예쁜 계란들로. 사실 다 안 예뻐. 그냥 넣어야죠. 양파를 좀 더 넣을까? 까지 넣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내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닫아놓고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이따가 물 오면 물도 넣고 이렇게 냉장고로 갑니다. 김 빠져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배고팠는데 사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왜 고민하냐면 저 오늘 마트 가서 요거 시리얼 사왔거든요. 이거 먹고 싶어서 고민한 거예요. 마약라면은 내일 먹을 아 마약라면이래 마약계란은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미역국 라면 끓여 먹고 이따 저거 시리얼 먹을래요. 청양고추 냄새가 확 나네. 이거는 국물이 이렇게 졸아도 짜지가 않아요. 우리 집 맛있는 김치랑 하고 싶어서 넣은 거여가지고 나으려 했는데 어제 저 나는 이렇게 나오는 괜찮아? 근데 라면 한 번 가지고는 배가 안 차요. 밥을 말아 먹으면 몰라도 아 맛있겠다. 짠짠. 아니 여기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고요. 아 마카롱. 오늘은 무슨 맛을 먹을까요? 이거는 뭘까? 저 이거 보라색 먹을게요 오늘. 뭔가 맛이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무슨 맛일까요? 이제 이것만 먹고 빨리 씻고 팩해야겠어요. 아, 요즘 유명하다는 마카롱들을 막 여기저기서 사 먹기도 하고 친구가 사다 주기도 하고 해서 먹어봤는데 뭔가 자꾸 생각나는 거는 아싸롱. 두 번 이상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제 꺼내가지고 조금만 이따 먹을까요? 꺼버리고. 여러분 저 이거 잠시 녹을 동안 세수만 빨리 하고 올게요. 그래도 훨씬 나아요. 가운데가 바닐라인가? 대박! 오늘 칼로리 진짜 대박이다. 진짜 차가워.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차가워요. 제가 좀 믿고 쓰는 메디힐인데
효과 좀 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다. 응? 뭔가 이 LCD 화면상으로는 저 껍질 벗기는 것처럼 찍혔는데 잘겠어요.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 삼아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저는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봤는데 저보고 5분이라도 있으면 잠을 더 자래요. 제가 그렇게 인생에서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제가 밤잠이 좀 많고 아침잠이 없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저는 좀 많이 자고 많이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이제 잘게요. 징하네요. 굿나잇.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수하고 뉴메럴 센스만 바른 상태거든요. 이거 인진숙 한번 해주고, 왜냐면 지금 이게 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팩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피부 만지다가 뭔가 걸리는 게 느껴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크림은 리프 아쿠아밤 러쉬 팩을 살 때가 됐을까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귀찮아요. 자기 전에 팩을 하고 씻어내고 잔다는 게. 러쉬도 항상 사면은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단종 거니까 이제는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 큰 거를 진짜 거의 다 써가요. 여러분, 그 개명할 때 그 장명하는 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면서요? 인터넷이 좀 더 싸다고 하던데, 장명이. 혹시 하신 분 계시나요?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따 데일리룩 촬영해야 돼가지고 카메라 배터리를 아끼고 있거든요. 이걸로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먹어봅니다. 마양이랑 띠란. 저 먹을 만큼만 여기다 떠볼게요. 두 개는 먹어줘야겠지? 이거 실패.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맛있네. 장조림은 아닌 것 같은 맛인데? 장조림보다 저는 더 맛있어요. 저 일부러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양파 이렇게 썰었거든요. 아, 맛있어. 좀 매울 거 걱정해서 많이 안 넣었는데 솔직히 1도 안 매워요. 어디 내놓기 창피하지 않게 됐어요. 진짜 맛있다. 이 반숙으로 하면 더 맛있다는 거잖아, 그쵸? 아, 김에 싸먹을까요? 여름에 이미 많이 만들어 드셨더라고요.
블로그 보니까 다 여름에 만드셨더라고요. 안에 야채도 버리지 않고 다 뭐. 그리고 그렇게 짜지 않아요. 하나만 더 먹을까? 아, 이것도 완반죽. 끝!